자, 이제 문서를 풀어볼게요.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제 RQ가 기억을 해야 돼요. 복사를 해놔야 되죠. 여기다가 요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도 딱히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리턴한 거를 이 변수에 넣고서 리턴합니다. 이거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런데 이런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뭐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딱히 바뀐 건 없어요. 지금 뭐한 거예요? 기존에 달라진 건 뭐죠? util한테 갔다 온 결과를 params한테 저장을 하고서 리턴을 한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뭐다? 이게 딱한 번만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util.호출됨 이렇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예요? 이거 호출됨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총몇번 나왔죠? 자, 호출됨. 그 다음에 호출됨. 6번인데, 자,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때만 요걸 가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get url param으로 인해서 뭐예요? util한테 가는 경우는 뭐죠? 확 줄었죠? 확 준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정리.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필드를 만들면 요 안에 기본값이 뭐 들어있죠? null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null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int age라고 쓰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RQ 입장에서 맨 처음에 요청을 받으면은 params가 비어져 있는지 봅니다. 비어져 있으면 딱한번 가는 거예요. 네, 리턴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이거 호출할 때는 뭐예요? 공장 한번 다녀옵니다. 근데 여기 이번 이거 호출할 때는 뭐예요? 더 이상 갔다 오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죠? 스트링 URL 뭐예요? 뭐야? URL 패스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딱히 크게 변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게 뭐다? 널일 경우에는 자, 보이시나요? 호출됨.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해볼게요. 자, 아무리 해도 공장을 딱몇 번만 갔다 나요? 두 번만 갔다 오는 거죠. 왜 이렇게 썼지? 유틸인데. 됐나요? 됐습니다.